1945년 경성을 배경으로 일본군의 생체 실험과 그로 인해 탄생한 괴물과 맞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경성 크리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경성 크리처 파트 1은 미국 현지 시간 기준 26일 넷플릭스 TV 시리즈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공식 집계에서도 국내 시리즈물 1위, 글로벌 탑10 TV 부문 비영어권 3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인 한소희 씨가 작품을 홍보하며 자신의 SNS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올리자 일부 일본 누리꾼들이 몰려와 비난 댓글을 쏟아내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지만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누리꾼이 한 씨를 공격한 건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서 교수는 일본 전 총리를 지낸 스가 요시히데가 지난 2014년 중국의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일본 우익 세력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며 일본 누리꾼들의 어이없는 반응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 교수는 K-드라마 및 K-영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니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가 전 세계에 제대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모양새라며 날로 심해져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선 앞으로 K-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전 세계 홍보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번 옮겨진 환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일본군의 생체 실험으로 탄생한 괴물이 등장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 배우 한소희는 지난 24일 작품 홍보를 위한 게시글을 올리면서 안중근 의사 사진 한 장을 같이 올렸는데요. 일본인 누리꾼들이 몰려와 비난 댓글로 도배를 했습니다. 인신공격성 비난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예 한국인들을 싸잡아 욕하기도 합니다. 역사 왜곡 댓글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부끄럽다, 역사를 부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은 역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일본인 팬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댓글에 한소희가 직접 쓴 답변입니다.